여러분 안녕. 오늘 먹어볼 건 서울에서 나온 마이핏 꺾어먹는 요거트입니다. 딸기 초코링인데요. 요구르트가 다른 거랑 달리 딸기 요거트인 게 조금 달라요. 딸기가 5.49%, 초코링이 8.33%라고 하네요. 원유는 국산 원유로 71.85%, 딸기 시럽이 18.33%. 이거에 30% 해가지고 5%만큼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딸기 시럽인 거네요, 그냥. 어쩐지 딸기 그게 없더라고요. 딸기 알갱이는 없었습니다. 120g에 150칼로리고요. 원래는 한 개에 2,200원인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자기들도 하는지 네, 원 플러스 원으로 팔더라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맛은 사실 없었습니다. 일단 뚜껑을 보시면 약간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서 좀덜 묻게 하는 그런 공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묻어 있다는 거. 떨어질 것 같진 않네요. 딸기 요거트라 그런지 일반 비오트에 비해 많이 시고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바이오 요거트 아세요? 그거 되게 시거든요. 그거는 플레인도 그냥 그 맛이 나고요. 딸기 맛이 막 많이 난다 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최근에 메가커피에서 딸기잼을 섞어놓은 라떼를 먹었거든요. 진짜 짱 맛있더라고요. 그건 안에 딸기 과육이 씹혀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비교돼서 그런지 그거 먹고 입맛이 높아져서 그런지 딸기 요구르트가 그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죠? 초코링은 비오트 초코링이랑 비슷하게 생겼긴 한데 맛은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원조는 못 따라잡는 그런 맛이었고요. 원조가 좀더 깊은 맛의 초코맛이 났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먹으니까 또 나름 괜찮네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오트의 달달한 요구르트 맛을 좋아해서 은은하게 달달한 요구르트 맛을 좋아해가지고 얘는 좀 과하게 셔서 저제 입맛엔 좀 과하게 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또 바이오 요구르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 안녕.